바람이 붑니다. 바람이 붑니다. 창문이 덜컹댑니다. 어느 먼 땅에서 누군가 또 나를 생각하나 봅니다. 바람이 붑니다. 낙엽이 굴러갑니다. 어느 먼 별에서 누군가 또 나를 슬퍼하나 봅니다. 춥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숨쉬고 있다는 증거, 외롭다는 것은 앞으로도 내가 혼자가 아닐 거라는 약속. 바람이 붑니다. 창문에 불이 켜집니다. 어느 먼 하늘 밖에서 누군가 한 사람 나를 위해 기도를 챙기고 있나 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제가 제라늄을 키우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할 때, 아유, 이거 제라늄 이제 그만 키워야지, 막 이런 생각을 여름에는 꼭 한 번씩 하는 거예요. 왜냐면 여름에 많이 죽이잖아요. 저도 여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, 엄마 병원 쫓아다니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제가 또 손을 놓친 것들이 많은데, 여기 영상 중에 개 중에는 손을 놓친 것도 있고 아직까지 곁에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예쁜 아이들로만 소환해 왔어요.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게 제라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제라늄은 포기가 안 되잖아요. 이것저것 또 예쁜 사연이 각기 다 있기는 한데 그 사연 속에서 꽃님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가드닝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저런 걸로 인해서 레드판도라니 뭐 이런 것들은 벌써 많이 보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키우고 싶어서 지금 구하는 중인데 꽃님들도 뭐 재태기가 왔니 식태기가 왔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. 그런데 저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예쁜 꽃을 보고 정말 포기를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. 너무너무 꽃을 보면 황홀하고 행복해서 계속 이렇게 꽃을 보기 위해서 더 열심히 가드닝을 하는 것 같아요. 개 중에 이런 핑크판도라 이런 것들은 지금은 제 곁에 없어서 구하고 있거든요. 손 잡아주실 꽃님 계시면 댓글로 연락 주세요. 그리고 선라이즈 마리타나 이런 것들은 요 근래에 드린 것들이에요. 그런데 또 이거 엘름셋은 맨날 얼름셋 하시던 멍버풀님이 생각이 나요. 여러분들 이렇게 예쁘고 우아한 꽃들을 보기 위해 또 겨울은 얼마나 삭막해요.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베란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행복한지 그 마음으로 다시 또 힘을 얻어서 가드닝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잘 안 된다, 안 큰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정말 완전한 꽃밭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. 저는 사실 흔둥이를 귀둥이로 키운다고 생각하면서 귀둥이로 키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집에는 흔둥이들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그거 하나하나마다 다 특색이 있고 꽃빛깔이 다 다르더라고요. 비슷비슷하긴 한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. 여러분들 어느 먼 하늘 밖에서 누군가 한 사람 나를 위해 기도를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.